오늘의 스타를 모셔볼까요? 야, 이거 제작진이 말이죠. 코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섭외에 엄청 힘을 줬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아, 대한민국 감성 보컬리스트 특집. 키 큰 가수 성시경. 수염난 가수 김조환. 아, 이런 가수들이었군요. 키 높이 구다가시 서인영. 네?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1등, 노래도 1등, 탈락도 1등. 안티도 1등. 아, 아니죠. 아유. 안티 이건 김구라가 1등. 아, 그럼요. 독보적이. 자, 국민 가수 김건모. 예. 아니, 보통 우리 라디오스타에 이런 분들은 예. 한 분씩 모셔도 모자랄 판에. 예. 아,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예. 그 다방은 뭐예요? 아. 예, 개나리 보지 마자. 여기는 제 지갑과 아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 예. 항상 가지고 다니고. 예. 사람 푸디를 네. 믿지 못하시나. 예. 절대 없네. 아,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믿질 않습니다. 한 1년 반은 봐야지. 아, 그때 차키를 맡깁니다. 차키. 그냥 통장도 안 맡기는 분이거든요. 네. 서인혁 씨. 아, 사실 이제 저희는 좀 서인혁 씨 어떤 그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서인혁 씨답지 않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얌전하게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오늘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저기 저희가 그래도 홍일점도 모셨는데. 뭐 요 정도 아 진짜 왜요? 이 정도 의상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거 언제예요? 네. 아니 그건 무대죠. 여기 뭐 다 벗고 나와요? 어디 가면 이런 성인형 볼 수 있는데. 클럽이에요? 아니 근데 클럽인데 저 행사였어요. 네. 근데 그 서인혁 씨 왼쪽 런칭. 오른쪽에 계신 왜? 분들도 멤버 같은데. 여자분인가요? 제목이 남자 댄서예요, 댄서. 아, 그러니까 제 노래에 무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댄서군요. 아, 여자가 이러면 여기 피부가 튼 거죠. 아? 제목을 안 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치지 않고서 이게 여자일 순 없어요. 아,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게 활기차게 살고 계시네요. 예. 아, 그래, 성혁 씨 약간 의외인 구석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뭔가 별로 이렇게 정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의리 있고 맞아 좀 그렇죠 그냥 깜짝 놀래고 노래도 대충 할 것 같은데 노래 너무 잘하고 맞아 맞아 의외로 그리고 오래 가요 그게 아닌가? 의외로 의외로 오래 가 그게 2005년 6년이죠 그게 그쵸? 그러니까